자산 운용업계에서 기본 보수를 낮추고 성과를 내면 보수를 더 받는 성과 보수 공모 펀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. 미래셋 운용의 미래셋 배당과 인컴 30 성과 보수 펀드와 트러스톤 운용의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 보수 펀드는 기본 운용 보수가 0.2%로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인 0.7%의 30% 수준입니다. 다만 각각 3.5%와 3%를 넘는 수익에 대해선 환매 시 20%를 성과 보수로 받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. 삼성자산운용의 삼성 글로벌 창장 지수 펀드 로테이션 성과 보수 펀드도 기본 보수는 0.07%로 확 낮췄고 4%가 넘는 수익에는 환매 시10% 수준의 성과 보수를 적용합니다. 신한 BNPP 파리 자산운용도 기본 보수 연 0.18%에서 3%가 넘는 수익에 15%의 성과 보수를 받는 구조에 신한 BNPP 공모주엔 밴드 트레이딩 50 성과 보수 펀드를 출시했습니다. 자산운용업계가 이 같은 성과 연동 펀드를 내놓고 있는 건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자산운용사가 새로 펀드를 내놓을 때 성과 보수 체계를 적용하거나 고유 자금을 최소 2억 원 이상 투자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